바꿔주고 한국어. 여기 소리가 살짝 크네. 되나? 잠깐만 SFX가 살짝만 줄이자. 화면에서 작동이 뭔 소리지? 오랜만에 가지고 기억났는다. 계속 14퍼밖에 안 했구나 내가. 아직 아,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넘어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보다 다시 항해할 수 있어요. 네, 자다 일어나야 되는데. 아, 자다 일어납시다. 자, 들어가는 키가 X. 어, 기억 다 잊어버렸네. 아직까지 살까요? 예. 거코냈네. 어, 못했네.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 한 번 됐다곤 하는데, 얘네 물 주고, 물 주고, 이거는 베어버리고, 싹. 한니, 한니일까? 한니인데, 얼마 없는 것부터 싶죠. 또 물 주고. 네, 음식을 내가 뭘 했었나? 는 이것도 해야 되나? 물 주세요. 물. 에? 물. 아, 나 안 들어갔어. 물 주세요. 물 주시고. 물 주시고. 아, 물. 아, 저건 아마 예전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연주 중에는 물을 못 주나 보네.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아마 이 친구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뜻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지. 이래 알게 됐어. 난 배가 고픈 거야. 배고프시구나. 굶주렸음. 조개류랑 과일 빼고 소울푸드는. 조개류 칼 때렸음. 뭔 소리야? 아, 위에 뭐 하나 먹어. 조개류나 칼 때렸어. 행사는 괜찮겠지? 맛있다. 다행히 생선은 다행히 좋아하시고. 오케이. 다행히 만족스러워 하시네. 아, 접은 가능하구나. 저 개구리 삼촌이었죠? 아마? 안타깝지? 하는 개념이 없구나. 오징어 꼬치. 안 하는 사이에 몇 개 좀 해줍시다. 아, 쌀을 넣어야 되나? 제거. 되고 있는 거 맞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되고 있는 거 맞을 테니까 넣고. 나무 배고파. 본인이 배고프다는 거겠죠. 비채식 요리. 불어가 비채식이니까 호가 그러면 채식이라는 건데. 구운 채소. 우와, 고맙고, 나 배고프거든. 디저트 비채식. 널 위한 선물이야? 뭐야? 아, 씨앗. 오, 3개나 된다. 널빤지, 널빤지 가져라. 널 위한 널빤지를 좀 만들어, 스텔라. 잘 써둘게. 나 주인공 이름이 스텔라였지. 아우, 다 잊어버리네. 요 분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 그냥 이거 드세요. 난 됐어, 새싸가. 다른 거 생각해보렴. 응? 배고프다며. 배고픔. 과일 하나라서 싫어하는 건가? 그런 건가, 과일 하나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오니언 꼬치 좋아하세요? 맛있어, 이거 정말 먹고 싶었어. 진짜구나. 과일 딸랑 하나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긴 했어. 깎기. 맛있어. 아마 이제 요 사슴 친구? 여기 섬유가 약간 있어. 나중에 네게 천이라도 싸줄까 했는데 네가 온다면 그냥 짐 줄게. 실 필요하니? 네. 여기 있어. 리넨실. 아마 이 친구를 이제 보내줘야 될 거예요. 아마. 마지막 기억이 그러니까 갑시다. 저 친구 아마 보내줘야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뭐. 아, 맞네. 마지막 순간. 아, 그웬, 아툴, 앨리스, 서머. 맞다. 이름이 이랬다. 이거 다 업그레이드 있죠? 이거 허튼 소리? 빌라마조레 정원사? 아, 빌라마조레가 그웬 있었던데. 잠깐, 빌라마조레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깔끔하게 뭔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빌라마조레, 빌라마조레, 빌라마조레. 그쵸? 아파트 조선소고. 빌라마조레가 어디지? 여기가 에버도고. 저기는 아직 지금 가기에는 좀 그렇고. 왜못 찾니? 왜못 찾니? 아, 주마트는구나. 이름이 어떻게 다 인제 느꼈는데 이름이 거의 대부분 일본식 이름이에요. 일본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크게 상관없네. 여깄다. 청사진 상자 아직 하나 모았어. 네, 잠깐만. 저기까지 갔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뭐 있다. 잠깐. 상자 있어. 상자가 있다. 네. 그냥 지나갈 때 원래 상태가 이런 뭐야? 아, 제재소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있구나. 는 저것도 뭐 수확할 게된것 같은데. 당근. 물 좀 주고. 하고 있는 거 맞아? 아, 이제 올라가 봐야지. 우리 지금 어디? 왜 이렇게 느려? 원래 이렇게 느렸나? 어라. 여기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동하는 거. 차라리 버스로 갑시다. 버스로 가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물 줘야 되겠다.
물 주고 나이스. 여기도 물 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따가 낚시라도 할게요. 근데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겠죠. 원래 이렇게 멀었나?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도 한데. 아무것도 없을 땐 낚시가 제일 좋아. 오, 먹어요. 아. 고양이 귀엽네. 고양이가 굉장히 귀엽다. 멋진 거. 일스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 잡히니? 오길래는 가자미가 원래 이렇게 잡기 어렵나? 어 거의 다 와간다. 얘 낚으면은 아 한 번 더 해야 되나? 1년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도 시작한 거니까, 스토리 게임이고 시작한 거니까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켰습니다. 솔직히 새로 데스 스트랜딩 할까 얘 할까 했는데 그래도 끝은 봐야겠죠는 없었고. 하이. 아야야. 어? 뒤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저기요? 선생님? 에? 어떻게 말 걸더라? 저 섬에 쟤 왜 저래? 고양이. 고양이 왜 저래? 고양아! 고양아 정신 차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아닌데? 아 여기에서밖에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이. 앞내용 기억나나요? 뭐 내용이라고 크게 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단계가 이제 저 아까 그웬이었나? 그웬을 이제 어디지? 저기로 보내줘야 돼요. 에버도어였나? 거기로 이제 아마 떠나보낼 준비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혹시나 저 친구가 가면은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든가, 아 진행이 안 된단다. 그 깰 수 없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는 빌라마들이 어디였죠? 어디였지? 아이 바보. 아 빌라마저 여깄다. 그럼 여기로 하려면 여기로 가야지. 가자. 봐봐. 감사. 대파 심고 물 좀 주고. 이것도 물 좀 주고. 맞죠? 아까 허튼 소리 했던 친구가 빌라마드리 정원사지? 이 화가 난 남자가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뭐가 있을 텐데 이유가. 저 아저씨가 저러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였더라? 저거는 기억이 안 나네. 저 아저씨가 왜 저러는지. 따라란. 아 생선 커리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음식은 그만 만들까?
한번 만들까? 이 레시피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겠죠? 레시피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는 게 더 이상한 거긴 하겠다. 하여튼 빌라마돌에 왔고. 근데 내가 왜 저걸 안 했지? 정원사가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 잠겼고. 이해야 사람이 정원사인가? 조용히 느긋함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뭐 찾을 만한 것도 없긴 했는데 끝났던 것 같고. 근데 정원사가 왜 이제 자기 할 일을 뭐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올라가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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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짜란. 오, 이거 먹었었네. 이거 있었구나. 위에도 있는데, 위에도 있는데 못 올라가고. 따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도 먹었었고. 아까 저 사람이 정원사인가 보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이어졌고. 그러면 이거는 그웬이랑은 딱히 상관없나 보네. 띵. 딱 밥 같은데. 옥수가루랑 섞으면 뭐가 되니? 아, 피셔맨 스파이. 는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호. 저거랑 저거랑 섞으면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에버도로 보내줘도 되겠죠? 이쯤 되면? 아, 또 자고 일어나서 하고. 아침까지 날까요? 잡시다. 이게 아침이 살짝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그니까, 낮 시간이? 낮 시간이 살짝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에버도까지는 똑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갑시다. 저희 그냥 간 잔이 너무 멀고. 버스 타고 하고,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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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왜 이렇게 늦었어? 샥! 는 찻잎이고. 자, 차는 심어도 심어도 계속 남는 거 같네. 그,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휴식! 안녕, 강아지야. 휴식. 그, 종 좀 적당. 아, 예. 밤에 종을 울리면 사람들 깬다고. 아니, 아침에 울렸잖아, 그래서. 깨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난 덕도 없고. 그래서 아침 올려드렸잖아! 뭔 소리야! 배고픔. 통 한번 해드리고. 그, 가시는 길, 배부르라고 뭐 좀 드립시다. 소울푸드랑 그런 거 좋아한댔죠? 싫어하는 게 뭐였지? 소울푸드 미시, 그 다음 싫어하는 게 조개류 과일. 조개류 과일만 아니면 되나? 조개류 과일만 아니면 되겠다. 과일이랑 채소는 다른 거니까 이것도 더 될 테고.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네, 떠나보내드릴 준비를 합시다. 해설을. 해설을. 아, 저것 좀 방식 좀 하고 싶어. 깜짝 선물이 있어.
난 평소처럼 배고파. 그래서 뭔가를 했지. 배 밖으로 나가 배를 주웠어. 하지만 약간 돌을 넘었지. 너무 많이 모은 거야. 바닥. 원하러 오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아요? 뭐 오역이 있다든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좀 뭐야 뭐가 저렇게 많이 나와. 일반적으로 좀 완전 매끄럽진 않다니까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버스 정류장 왔구나 그러니까. 하염 여행을 가서 에보도 근처로 가줍시다. 에보도 맞지? 어 에보도 바로 앞에 하나 있네요. 탁탁 왔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고. 아 근데 그 애니 맨 처음 만난 동료인데 헤어지긴 또 그렇긴 하네. 아 잠시만 이제 배틀 누가 짜주나? 시원섭섭하고 에버도 시원섭섭하고 바뀌었다. 좀 무섭다. 바다색이 하필 빨간색이어가지고 전에는 못 느꼈는데 살짝 살짝 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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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네, 뭐 그런 의미는 없겠지. 별 이상한 의미는 없겠죠. 는 봤네. 아 저걸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대로 끝인가? 느낌표 뜬거 보니까 직접 말을 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텔라 아 취소. 좋아 이렇게 됐네. 사실 이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조만간 일어날 일이었던 거야. 친구야 나와 동행해줄래? 아휴 드디어 보내주네요 첫 친구. 고마워. 아, 다 배웅을 해주는구나. 바로 여기야. 헬라, 있잖아. 니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내 오래된 뮤직박스에 감췄던 거야. 왠지 거기에 숨긴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았거든. 이거 봐라. 내가 전에 쓰던 라이터야. 한동안 이 오래된 물건을 잊고 있었어. 잘 작동하지도 않아. 12살일 때 아버지한테 훔친 물건이지. 맞다.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부디 이걸로 날 기억해줘.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함께 존재하는 거야. 서로 엮인 채 말이야. 내가 내게서 배우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걸 거야. 아 참. 난 도망칠 수 없나 봐. 안 그래? 지금 여기에서 말이야. 난 말이야 과거를 곱씹은 적이 없었어. 아마 나한테 너무 멍청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없는 응어리가 치밀어 온달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련은 남아있어. 내가 소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난 항상 확신에 차있었어. 내 생각은 바뀐 적이 없지. 내가 항상 했던 말 알지? 사람들은 왔다가 또 떠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그랬던 적이 없어. 그저 평행관계에 있을 뿐이야. 이케아 곁에 있는 거지. 바우솔이야. 이제 알겠어. 네가 그 증거야. 너뿐만 아니라 엄마도 걱정하셨던 거야. 엄마만의 방법으로 말이야.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야. 난 여전히 아빠에 대해 잘 몰라. 지금쯤이면 용서하는 게 낫겠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또 모르지. 하지만 이 일을 다 겪고 나니 딱히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상관없지. 최고의 친구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너 말이야. 헬라,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네가 없다면 내 삶은 다른 모습일 거야. 네가 보여준 빛은 봉합불 그 이상의 것이었어. 나를 인도하는 빛이었지.
분별 없는 내게 보이지 않았었군. 난 색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야. 결국은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나 보네요. 이 문? 다리? 이를 건너면 이제 가는 거고. 좋아. 가자. 더는 못 참겠어. 고마워 스텔라. 네가 원한 건 아니라고 해도 날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 내 궁둥이를 걷어차고 좌우로 흔들어준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 널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마. 제가 친구야. 거기서 만나. 아 마지막엔 포옹해주네 그래도. 까지 이어지는 거 같아. 사슴 뿌린 거 같죠? 사슴 머리 부분. 이건 뭐야? 친구 한 명 떠나볼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건가? 가라고? 아, X 누르니까 뭐 된다. 살아있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의 추억 같은 느낌인 것 같죠? 는 누구지? 그앤일까요? 스텔라일까요? 저기 가운데 이제 빛나는 꼬마아이 같은데 되게 화목하게 식사하는 것 같은데 저 부분에서는 조각이 맞춰지고 아 빌라 아까 마조리였나 마드리였나 거기 같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뭐였을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고. 아까 그 빌라 쪽에 이제 2층이죠. 야야야. 갑자기 뭐가 나오? 올빼미야. 아 부엉이? 올빼미? 마침내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찍단 말이야. 난 아주 오래 스텔라 너를 지켜봐왔다. 가깝고도 먼 곳에서 말이야. 거리를 두더구나. 하지만 내가 있다는 건 알았겠지? 모든 그림자와 모든 적막함 속에 숨어있다는 걸 말이야. 나는 맨 처음부터 네 일부였다. 내 존재 자체가 이질적인 생각에 불과했던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살핌과 애정으로 널 감쌌던 순간에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 네 기쁨, 자긍심, 행복, 웃음과 축복, 우정의 순간은 끝났다.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모래시계는 이미 뒤집혔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날 찾아냈지. 지금은 가봐도 좋아. 난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으니 의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해라. 계속 우아하게 숨쳐도록 해. 우린 다시 만날 거다. 머지않은 시일에. 그럼 이만 영혼 지겨.
아마 이 영혼직이라는 단어가 스피릿웨어러일 것 같은데. 다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Have your first conversation with Hades. 아, 저 친구가 하데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제 죽음의 신이었죠. 왜 하필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하여튼 저 모습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을 상징하는 친구가 맞았구나. 결론적으로는 예, 살짝 잘라줘야지. 오, 좋았어. 하, 어쨌든 그 애는 이제 보내줬고요. 그 애는 보내줬고, 또 이제 할일 해야지. 할일 해야지. 다행히 괜히 갔다고 해서 이제 저 공직소라고 공직소? 공직소라고 하나? 거기가 이제 없어진 않네요. 영혼. 여기가 그웬이 있던 집이니까. 한명 보내줄 때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뭐가 생성이 되나 보네요. 스텔라 네프스 이글 부짖고 있구나. 먹을 것좀 없니? 채식 요리 좋아하신다고? 나뽕 한번 해드리고 밥 드리기 전에 뽕 한번 해드리고 비채식 요리 그럼 채식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귀찮지 않다면 다른 걸 줄수 있니? 좋은 것도 한 번, 두 번이잖아. 같은 걸 드리는 건 역시 한계가 있구나. 곡물 샐러드. 스텔라, 이 세상에 곡물 샐러드보다 나은 게 있긴 할까? 단연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거든. 정말 고맙다, 꼬맹아. 다행이네요. 되게 좋아하시는 음식이었나 보네. 자, 고래는 보내줬고. 저 허튼 소리 되게 신경 쓰이네. 깜짝이야. 저런. 일단은 쇠빙선 업그레이드 추가, 트랙의 프라이드 치킨. 아쉽게도 떡고기가 없어가지고 좀못 주고.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알루미늄. 글림 1800. 글림이 뭐더라? 잠깐만요. 글림이 뭐였지? 나 인벤토리 못 보나? 와이구나. 영혼꽃. 교회의 영혼꽃인 섬세한 수선화. 배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배 업그레이드에 쓰는 거야? 안에 연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오래된 라이터. 교회의 뮤직박스 안에 들어있었어요. 뭐 기타 등등은 아까 먹었던 아이템들이고. 글림이 뭐지? 글림. 너무 어두워하게 했었습니다. 알았어. 이 글림 좀 알려줘, 친구야. 글림이 뭔데? 이건가? 저 돈이구나. 돈이 글림이었구나. 잠깐만요. 아까 그 고슴도치처럼 생기신 분은 어디시지? 여긴가? 주무시고 계시네. 이따가 저분 챙겨드렸다. 저분 있는지 까먹었어요. 저분이 계시던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편지는 안 왔고. 한숨 자야 되고. 역시 낮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자, 일단은 행선지 지정 먼저 해주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느낌표가 떴는데, 이제 갈수 있는 건가? 여기? 이전에는 못 갔었는데, 갈수 있게 된 건가? 갈수 있니?
잠깐만 내가 어딨지? 어딨어? 배? 아까 에버도 있었으니까 요 근처에 떠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는. 뭐야 왜 저기 있어?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왜 저기 있어? 세상에. 자 일단은 허송 요정으로 가서 빠른 이동합시다. 빠른 이동해서 저기로 간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아까 어디 가랬지? 칼스타인 광산? 저런 데로 가랬나? 어? 책상 추가 쉐빙선 업그레이드 저건 상관없고 옷장에서 옷을 갈아. 아 맞다 맞다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주머니 할머니? 할머니 같은데? 할머니한테 말 걸어봐야겠다. 이거 자는 소리 아니에요? 아 내가 안 깨웠구나. 일어나요. 이거 자동으로 그 재워주는 아 재워주는 일에 물 주는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아, 귀찮다 슬슬 슬슬 귀찮다. 안녕 강아지야. 아 고슴도치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야. 딱 가든 일단 먹을 것 좀 없니? 너무 배가 고픈 걸. 뭐 좋아하시더라? 베리 일단 들어볼까? 혹시 다른 건 없니? 이거 얼마 전에 먹은 거로구나. 와 고마워. 배가 고프는 참이야. 뭐 좋아하시지? 일단 퐁 한번 해드리고. 퐁. 어 이렇게 친절할 때가. 고맙군. 일단은 아트로한테 책상 만들어달라 그랬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개선. 아툴이 목재 관련 그거였죠? 그럼 여긴데? 알루미늄 조개랑 단풍나무 날반지가 필요하고. 아직 안 되고. 그 외의 집도 다 해줬구나. 서머 안식처도 다 해줬고. 용광로랑. 아 작업장은 따로구나 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역시 알루미늄 조개 필요니까 지금 못하고. 그래야 아직 못하고. 근데 아까 청사진 얻은 게 뭐였는지 그것도 이거. 아까 청사진 바다에서 하나 얻었는데. 여기. 어 이거 만들 수 있다. 짜란. 대신에 글림이 또 없었네. 아하. 네 됐다 이 정도면. 알루미늄 조개는 뭐 나중에 얻을 수 있겠지 아마. 지금은 힘들 것 같고. 저 또 자랐네. 이거 그냥 같은 때 같이 키워야겠다. 나머지 기다리고 이게 한 곳이 계속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수거해 버린 다음에 그때 키우는 게 낫겠네. 여행인데 어디로 가냐. 파란색 꿈만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저길 가기 위해서 버스 운전장 갑시다. 고마워요. 근데 뭐 이용할 때마다 돈 드는 거 아니었지 지금? 설마? 오케이 갑시다. 갈 수 있겠지? 설마? 못 가는 거 아니겠지? 갑시다. 가고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여기 조개 붙어있던 거 같은데 맞구나. 조개비랑 홍합 빌드업도 있고. 흔한 홍합은 뭐야? 저기요? 어. 출발. 아까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목재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개선. 안 틀 거였던 것 같은데. 참. 참나무 날반지가 이렇게 많았나?
아, 단풍나무 널빤지. 단풍나무. 단풍나무 널빤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어? 뭐야? 아, 못 가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래. 여기가 아니라 아마 아래로 갔어야 했나 보다. 아, 파란색 부분이 못 가는 거고, 노란색 부분이 갈 수 있는 거구나. 어허. 그쵸, 여기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여기 못 가네. 자, 어쨌든 단풍나무 날빤지 만들고. 단풍나무 날빤지. 근데 내가 단풍나무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어느 게 그거지? 아, 여기 맞지? 일단 하나만 해보자. 아, 맞구나. 널빤이 나오는 거 맞네요. 하나만 더 만들게. 아, 잘했다. 이번 건 잘 만들었다. 네, 다시 가서. 이거 있다. 다시 가서. 여행하고. 아. 그러면 노란색으로 가, 여기는. 아닌가? 노란색도 못 가나? 여기만 갈 수 있나? 얘 불투명. 아, 이거. 좀 살짝 투명해진데? 해보죠. 해보자. 아유, 이거 참. 바운더리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뭐, 저것도 알아볼 수 있게 해준 거라고 하겠죠, 아마. 일단 갚고. 맞으면 부딪히겠지. 안 되면 부딪히겠지. 아, 다 자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아직 많네. 따란. 아, 여기도 못 가는 거 맞구나. 그럼 그 좀 살짝 투명해진 데가 갈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에구, 오랜만에 하니 참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에, 어디 가랬지? 비어란 CEO와 대화하라고 했고. 아, 진짜.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앨리스가 자신의 집에 옷장을 추가해달라고 부탁했어. 남는 공간은 제 옷을 정리했는데 써도 좋대. 이 계획이 아주 신이 된다. 그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앨리스 집에다가 옷장을 추가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게. 아, 갈아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 했는데? 뭐 했잖아. 옷장 추가했는데? 자, 일단 저기 물 줘야 되는데 나중에 주고. 자, 여행. 뭐 해줬잖아. 근데 왜 안 갈아, 아, 안 갈아입는데 왜 안 하세요? 자, 이동하고 하고. 물 주고. 이거 물 반드시 줘야 되나? 그래야 수영량이 되나?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 어, 이동하고. 이동하고. 꽤 멀다. 밝혀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서스 포인트 보다는 대로 이동하고. 앨리스한테, 앨리스 방으로 가서 이제 옷 갈아입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 내 옷 갈아입는 게 맞구나. 앨리스 집이지만. 아. 고양이도 갈아입힐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예,
해금된 게 없어가지고 아마 안 되는 것 같고. 흥미로운 선택이네. 근데 나는 그냥 옷이 좋아. 솔직히 그냥 옷이 좋은 것 같아. 네, 어쨌든 입은 걸로 인정해주네. 흥미로운 선택이네. 확실히 좀 현대적인 선택이네. 젊은 느낌. 좀 더 뭐랄까 클래식한 느낌은 어떨까 싶네. 서랍에 페리윙크로 의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입어보려. 페리윙크? 아, 색만 달라지네. 환상적이야. 와, 아가야 훨씬 잘 어울리는구나. 너무 귀여워서 눈에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야. 충분히 있으니 더 입어봐도 좋단다. 수줍어하지 말고 자주 놀러오렴. 손녀와 소박한 패션쇼를 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 뭐 그게 뭐니? 서랍 바닥에서 편지 봉투를 찾은 게? 정말 기이하구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서 열어보렴. 그게 뭐니? 사진과 편지? 내 것이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정말 알쏭달쏭하구나. 이걸 봐, 우리 남편의 손글씨야. 좀 지저분하지? 섬세한 남자는 아니었거든. 하지만 손재주도 있고 아주 다정했지. 어, 이걸 좀 봐, 우리 뒷마당이네. 이 나무들 보이니? 다정한 유진이... 유진? 다정한 유진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나무를 심어줬단다. 손재주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아버지 배나무를 키웠어. 우리 손녀딸이 제 엄마의 나사과나무에서 놀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지. 넌 해전 맛도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커보도록 하면 귀염둥아. 더 잡아주지 않으마. 드디어 끝났는데. 드디어 끝났는데. 근데 난 보통 의상 입을게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보통 의상을 입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였죠? 친할머니, 그것도 아마. 뭐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친할머니. 홍우다, 어디 한번 벼락을 잡아보자고. 기억해, 에버라이트가 널 지켜줄 거야. 어때? 바로 그거야. 벼락이 떨어지는 자리에 서면 돼. 아, 벼락 게임이구나 이거. 그거 아래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벼락, 벼락. 맞다, 이것도 걸립니다. 벼락, 벼락. 아, 이거 높은 데도 있네. 벼락. 아, 여기 왜 이렇게 높은 데 있어?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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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다. 너무 빨라요. 아, 뒤에. 아이고, 이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아, 끝. 얼마 벌었니? 얼마 벌었어? 707? 나쁘지 않게 벌었네요. 아까보다는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생겼던데? 과수원을 지워? 퀘스트가 생겼는데 과소를 지으네. 아예 건축인가 이건? 이쁘게 있는 건가? 과소원 아예구나. 아예 새 걸로 지어야 되는구나. 과소원, 과소원 오케이. 네? 야, 설마 여기도 못 가는 거야? 뭐야, 간만큼 돌아오네? 막혀있는 게 아니고? 일단 얘 수확해주고. 저거? 여기도 못 가네? 저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요.
어, 그래요. 너무 어두워서 또 자야 되는구나. 네, 잘게요.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니면은 세빙소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이드코프를 한번 다시 찍어. 일났네. 아! 자원을 모은 뒤 알버트 조선소에서 이걸 추가하면 얼음을. 아, 이거네. 근데, 나 다 됐던 거 한 것 같은데? 아, 쉐빙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들어가는구나. 글림, 아, 글림 좀 더 모아야 돼. 글림 좀 더 모아야 돼. 일단, 이드코프 가서 돈 벌 수 있는지 봐야겠다. 아하, 저걸 봤어야 됐네. 쉐빙선을 업그레이드 해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진입하려고 했던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쉐빙선은 원래 얼음 뚫으라고 만든 거니까. 맞긴 하네. 아, 참 바보같이. 어, 장어. 이렇게. 아이고, 시간을 좀 낭비를 했네. 이것저것 한다. 재료를 사고 있단다. 나중에 뭘 좀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응? 뽕 한 번. 바로 부탁해. 응? 바로 부탁해? 어, 원대사가 뭐길래? 원대사가 뭐길래. 판매. 잘 팔아야 되는데. 막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팔아도 되는 것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잡동사니가 어디 있더라? 동물, 재료, 씨앗, 낚시, 채소, 유리, 암석, 금속, 보석. 옷, 목재. 응? 뭐 파나? 허전 고객님이 왔네. 지금은 재고가 없다네. 망할 시대 때문이라네. 공급망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네. 날 자본주의 돼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네. 더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아무튼 여쭤만 이야기하면 지금은 팔 수 있는 게 없다네. 아, 시대 때문에 못 파는구나. 어, 얘도 가족인가 보다. 이 사람도. 답이는 없어. 파시스 돼지를 타도하다. 그까지 도착하자. 그의 저녁을 먹어치고 걔가 좋아하는지 보자. 되게 순수하다. 다음을 걸러가자. 자, 요것도 해결을 해줘야 됐는데. 어, 잠겼지. 방법이 있나? 해결을 해줄 수 있나? 나 이거 왜 이러는 동작, 왜 이러면서 점프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문이 잠겼고, 저 전선을 따라가면은 뭐가 나온다는 건가? 나는 예전에도 이거 이대로 진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냅뒀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높게 점프할 수 있는 법을 배운 다음에 뭘 진행을 하든가 해야겠다. 아유, 여기 왔는데 또 아무것도 못하네. 자, 어쨌든 글림 모으러 갑시다. 글림을 모으러 갑시다. 이 아저씨한테 이제 팔 수 있는지 다시 보고. 팔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장어가 풍작이네. 장어 대철인가 봐. 비싼 장어. 비싸죠. 뭐 외국에서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비싸죠. 굉장히. 어, 저기 위에도 있다. 아, 저게 못 참지. 인조의 꽃이. 이런. 얘도. 어, 야, 올라가. 오케이, 여기는 다 열렸고. 이것도 뽑고. 이제 키우면은 똑같은 때 열리겠다. 그러겠죠? 어, 제발 누가 알아서 물 좀 줬으면 좋겠어. 너무 귀찮아. 솔직히 너무 귀찮아. 귀찮아. 일단 이 아저씨한테 팔아가지고 쇠빙선을 만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박. 이렇게 활기 넘치는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대단히 신나는군. 하루니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태도가 약간 뭐랄까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차가웠다네. 발견한 물건도 전부 꽁꽁 숨겨두곤 했어. 애석한 일이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왔어. 만세를 부르고 싶구만. 걱정하지 말겠으니 백사홍 친구.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이 프랜시스를 금방이도 찾을 수 있을게요. 하지만 모험을 향한 열망을 늙은이가 방해할 수 없지. 다 출항하도록 해 꼬마 저는 친구. 심부름? 뭐 있어요? 당근이랑 순무 주면은 양상추씨 한 4개로 해주고 이거 하면은 이거로 해주고. 이거 바꾸는 게 이득이겠죠? 씨에 하나 심을 때마다 이제 몇 개를 더 주니까. 근데 커피콩이 아쉽게도 없네. 잠깐만. 판매는 여기서 팔 수 있구나. 아, 소품. 판매하세요. 판매하세요. 설명란에 아예 판매하세요라고 써있죠. 눅눅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 외에는 어, 판매 썼고. 어, 이러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6040, 오키. 사고도 넘치죠? 그러면 가면 되겠네. 갑시다. 쇠빙선 만들러 갑시다. 그러면은 얼음 쪽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 쭉 진행할 수 있고. 완벽. 완벽. 자, 또 한가하니까. 아, 목재 좀 만들까? 목재가 이래저래 많이 쓸 것 같은데 목재 좀 만듭시다. 뭐가 없니 근데 목재. 단풍나무랑 참나무가 좀 부족. 아, 둘 다구나. 아이고. 아, 이거 다섯 개만 나지. 이거 하나 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너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하다보면 빠랑. 이렇게 단풍나무 넓반지 됐고. 어, 참나무도 좀만 한 세 개. 야, 갑자기 거품. 아, 안 돼! 참나무가 난이도가 꽤 있네. 꽤 있는데 뭐 걸린 거야? 아, 저 크레트. 기다려, 기다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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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까이서 봐도 못 잡을 판. 이걸 멀리서 그걸 주먹을 땡겨버리고.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구만.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수.
석영 하나. 오우.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잊지 마. 지금 내 눈앞에 프라이드 치킨 한 양동이가 있으면 좋겠어.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닭을 어디서 구하죠? 문제는 닭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난 나도 안 먹고 있는 치킨. 튀겨와. 그니까 아무거나 튀겨오래. 재료라도 주든가 그러니. 여긴 누구 방이지? 바로로 방직소? 방직소가 어디죠? 방직소 나 까먹었어. 여기는 안 되고. 맞아, 음식 만드는 데서는 방직 못할 거고. 여기는 아스텔라 방이구나. 여기는 어디였더라? 여기는 실 뽑는데 그 할머니 앨리스 그거고. 없나? 방직소가? 에, 여기 그거 만드는 데고. 잠깐, 방직소가 따로 만들어야 되나 본데? 건축 제재소, 밭 풍차, 과수원, 양우리. 이거 또 지을 수 있어? 양우리? 또 지어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정원, 주방, 배틀, 다시 용광로, 과수원, 풍차. 내 대리석이랑 알루미늄 조개가 없구나. 어차피 맞다, 애초에 풍차가 방직소 역할을 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진 거긴 하지만. 저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일단은 쇄빙선 만들어서 통과하고 거기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아, 한때 스스로 자기 발을 자른 친구가 있었지. 녀석은 곰으로 새 발을 만들었어. 다들 녀석을 곰신이라고 불러더랬지. 나 이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 개그는 아니고 개그 칠 때마다 원문이 너무 궁금해. 그리고 스텔라 표정 좀 봐요. 적었어. 재밌지 않나? 참. 저 아저씨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그래요. 쇄빙선 짜란. 아, 앞에 뭐 그 철제가 늘어났네. 헤르메스의 찬가? 뱀이 얽혀있는 선수상. 뱀의 배의 속도가 20% 빨랐네. 오,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안되고. 고무고무 신발. 그거를 고무신으로 했다니. 나중에 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어떤 원래 원문이 어떤 농담인지. 철주개랑 모직물. 철주개랑 모직물. 프로듀 형님 안녕하세요. 응? 왜 안 가? 어, 깜짝이야. 철주개랑 모직물. 이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버스 정류장 가서 하고 철주개랑 모직물. 아, 또 물 줘야 돼. 모직물이면은 양털로 만든 아닌가? 양털은 우리고. 근데 뭐라고도 하긴 하는데. 모직물. 일단은 그 철조개부터 만듭시다. 일단은 철조개는 구리방석밖에 없네.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 이렇게 하지.
한번 눌러주면 되겠지? 아 실수 아, 눌러주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동하고 얼음 있었던 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 역시 벗겨냈네. 최소한 잠을 스킵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아쉽네요. 이거 너무 빨리빨리 게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아쉽다. 두 개 다 완성됐고. 오, 자 갑시다. 세빙선이니까 뚫을 수 있겠지. 설마 이것도 못 뚫으면은 일어나! 요기요기 배달 패키지 5번. 요기요기 배달 패키지 5번이라는데 뭘까? 열기. 여러분의 친구 메디슨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근무일이라서 이제 제 편지는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아요. 요기요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미스터리 박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 거라고 하던데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멋진 작별 선물이죠. 미스터리 박스. 오, 야 흔들린다. 오, 뚫는다. 에, 미스터리 박스를 주든 말든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요 배달? 야야 어? 아 양상추는 하나씩밖에 안 주는구나. 그럼 짜였네? 어 됐다. 칼치타인 광산 발견. 맞다 여기가 광산이니까 이제 좀 새로운 그거를 캘 수 있겠구나. 모르겠네. 저 왜 저래? 왜 그러세요? 아니고 꼬맹아 왜요? 물 좀 먹을 때가 된 것 같아. 사람들이 안 돌보지 못할 거야. 이거 계속 뭘 줘야 된다는 것도 좀 힘들긴 하다 솔직히. 와 고마워. 배가 보단 참이야. 앨리스는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어,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뭐예요? 아, 야, 내려가지 말고. 여기 스텔라, 승객들을 위해 뭘 좀 구워봤단다. 네가 나눠줬으면 좋겠구나. 피셔맨 스파이. 나중에 저걸 드려볼까? 저걸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갑시다. 여기서는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캘 수 있겠지. 알루미늄이나 그런 쪽이면 좋을 텐데. 거기 잠깐 멈춰봐.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광산은 4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어. 그렇게 신나서 들어가면 안 되지. 자격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 태도는 마음에 들어. 미래의 보안 인력이 될 싹이 보인달까? 교육만 좀 받으면 될 것 같아. 난 이 일을 하려고 학교에 다녔다면 말이지. 나가서 내가 말한 교육을 받고 오면 널 고용해줄 수도 있지. 사실 그거면 될 거야. 가끔씩 하는 것도 좋잖아. 자 여기서 나가서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해. 더블 점프 활공 진라인까지. 아 드디어 더블 점프 배우네요.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이걸 전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중을 봐 미래의 신입. 보조 바퀴? 공중으로 활공해요. 로프와 전선 위로 진라인을 타요. 이 경비원은 내가 더욱 열심히 훈련할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길 바란다. 그 광산에 뭐가 있는 걸까? 된다. 진라인을 탈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역선물. 나중에 선물해줘야겠네요. 나중에 저 피셔맨 스파이 선물해줘야겠네. 근데 어디서 배우라고 그래서. 그 공중활공을 어디서 하라고? 그걸 먼저 알려주시면 참 좋을텐데. 어? 이 사람과 대화하세요? 어? 빌라마도레 정원사 아까 저거 아니었는데? 난 저거 해봐야겠다.
아까는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야? 아, 어? 저건 무슨 용이야? 아, 알루미늄 용이야. 오, 그래, 그럼 가봐야지. 알루미늄은 광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아 이거 저 용한테 줬는 거구나.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아까 몇 개 만들었고 광석, 아이고 이거 광석 좀 미리 만들어 볼까요? 학교가 어디예요? 내가 알려주지도 않고 배우래요. 자기만 안다고 자기만 안다고 허세 부리고 있어 나쁜 사람. 하여튼 그러면 활공을 어디서 해야 되나? 그냥 아무데서나 하면 되나? 이 배, 아이고 실수. 배 위에 집이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활공하면 되는 거야. 모르겠네. 자, 활공. 높은 데서 떨어지면 되나? 떨어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안 되는 거야. 화나네. 높은 데 떨어지면 되는, 그니까 해봤는데 안 되네요, 지금? 뭐지? 는. 저기요? 오, 이건. 뭔가 다른 냄새가 나. 안 그러니? 오, 내 생각대로야. 그냥 도와주렴 스텔라. 아, 맞다. 말을 걸어서 하는 거지. 그럼 너무 심하게 때린 거 아닌가? 조용히 하세요. 어, 저기, 저기 점프. 아, 내려오는 거. 저건 안 돼. 아, 뛰면 안 돼. 예, 점프키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방식은 아닌 건가? 아닌가 봐요. 에? 뭐야? 어떻게 하라고요? 그니까, 어. 아. 또 저때 또 눌러야 돼. 알루미늄 캐기 어렵네. 알루미늄, 어, 뭐야. 밀었어. 뭐야, 밀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아, 또 처음부터 가야 돼. 이게 못 올라가나? 어, 되네. 여기. 뭐야, 저거. 저 나쁜 놈. 아니! 아하. 혹시 여기저기 쓰이는 재질이라서 그런지 구하기 정말 까다롭다. 요거 있을 때는 잠깐, 저기 아래 있을 때 가면 안 되고 중간 있을 때 가야 돼. 그건가?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핫? 이거 원래. 아니, 그만 밀었죠. 아. 그만 좀. 아니, 근데 이거 뭔 게임에. 그 무슨 힐링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하여튼. 뭔 게임에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는 게 필요하지? 그게 이해가, 여기 왜, 여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뭔 놈의 요런 게임에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하는. 뭐야, 왜 안 돼, 지금? 하나, 둘. 이건 원래 이렇게 어렵어?
아, 저기 가운데에서 특수 나왔죠? 아까. 야, 왜 안 나와? 아, 빨랐어요? 아, 드디어 됐네. 아, 드디어 됐네. 야, 앞으로 알루미늄 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돼? 아, 드디어. 됐나? 미쳤나? 아니네. 아하하, 미치지도 않았어. 그, 아, 뭐야. 안 돼! 빨리 가야겠구나, 저거 하자마자. 와. 해쳤나? 드디어. 드디어 해쳤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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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역시 뭐든 급하게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주는 건 좋긴 한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좀 힘드네요. 안 돼! 안 돼! 자, 다시 그거 여기 간격이 좀 넓다? 이 간격이 좀 넓은데요? 저기 너무 넓지 않아요? 저게 되나? 되니? 저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아, 반신해야 되는구나. 어휴. 됐다. 드디어, 아, 드디어 저기. 아, 힘들어. 놀랍구나. 안 나는 것 같지 않니? 저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용의 길을 다시 걷는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말이야. 글쎄, 지금은 생각을 좀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스텔라 전부다 고마워. 안 죽었어요. 무사히 잠수하잖아요. 안 죽었어. 응? 스텔라. 스텔라 용이 점점 길이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공중을 방법을 배운 것 같았어. 적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용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안 그래? 너도 그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물러날 시간이 된 것 같아. 시간이 나면 나를 에버도어로 데려다 줘. 아, 예. 아이고야. 써머도? 난 괜찮을 거야. 아, 야. 아, 써머도 또 가야 되는구나. 잠깐, 아까 양상추 하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 내가 뽑았나? 뽑았나? 기억이 안 나.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간 알루미늄 옷도 구했고 저거 두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런저런 데다 쓰면은 될 거고 는 이동 못하네. 괴짜 괴짜 있는데 맙시다. 이거 하는 동안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아, 근데 에버, 아 에버래 서머도 또 자리를 뜨는구나. 아이 참 아쉽다.
서머가 스텔라랑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앨리스는 확실히 손녀라고 한 거 보니까 할머니고 서머는 이모나 극벌인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빨리 만듭시다. 오, 겨울인가 봐. 겨울인가 봐. 처음 본 랍스터? 처음 봤네? 어, 랍스터. 오, 되게. 진짜 되게네. 어, 진짜 되게네. 하여튼, 또 잠을 자야 되네요. 귀찮게. 먹고, 밤 자고 다시 하자. 괴짝은 얻었고, 여기 귀향게 많이 나오네. 추운 데라서 그러나? 아, 잠 자야지. 잠 자고. 아. 서머는 나중에 데려다 줍시다. 왜냐면 아직 하나를 못 얻었어. 서머 정말. 서머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하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나는 저걸 다 해금하고 싶단 말이야. 중간지점 살짝? 아, 이런 것도 있어. 네? 어, 달라진 게 없나? 일단 구리광석 다 만들어주고 구리광석 아, 구리광석이 아니야. 알루미늄 다 만들어주고 아이고 아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석탄을 넣을 수 있구나 하면은 이게 뭐야? 에? 더 오래졌는데? 저기요? 괜히인데? 갑자기 저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네? 어, 체감상 불이 더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분쇄기에서 탄소 분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 마무리하자. 어? 원래 석탄이 필요했나, 근데? 아, 내가 예전에 한꺼번에 넣어놔가지고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안 썼던 것처럼 보였죠, 뭐.
얘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나? 가루도 만들어야 되네. 큰일이네. 오, 식사하는 게 어때, 스텔라? 굶어줄 것 같아. 좀 이따 드릴게요. 좀만 이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 아, 이런 식으로. 아, 좋아, 이런 거. 아, 이게 끝인가 보구나. 가자. 아, 뭐 만들 수 있는지. 아까 아툴 책상 뭐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아툴 집이 여긴 아니고. 이건 제재소 업그레이드인데? 할 수 있구나. 제재소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꿈꿔오던 저 원목을 전부 얻을 수 있어요. 오, 이게 끝인가 보다. 마지막 업그레이드고. 아툴 책상. 참나무 널빤지. 참나무 널빤지 만들면 되겠네. 참나무 널빤지. 에? 또 뭐야 저건. 여기도 설마 그거야? 바운더리 쳐지는 건가? 맞네. 요 이상은 더 못 가네요. 그러면 여기 가고 여기 가자. 오케이. 배짝 얻을게요. 염사 가자. 참나무 널빤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참나무 다행히 있다. 그렇게 많이 썼나? 참나무. 마지막.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집중력이. 꼬맹아 설마 배고프다고요? 맞구나. 일단 퐁 한번 해드리고. 죄송해요. 좀만 버텨주세요. 좀만 참아주십시오. 좀만. 툴 책상 건축. 아, 맞지. 불씨는 지금은 또 먹었네. 얘도 해주고. 오케이. 앨리스의 집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모카 양배추. 딱히 모르겠네. 오, 알루미늄입니다. 게다가 국민은 못 보니까지. 뭐야 이거? 대리서?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잠깐만, 아툴 해줬잖아. 대화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는 왜? 대화하세요. 대화합시다. 책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대화하자고요. 배고파서 그러나? 배가 고프셔서? 눈 아니야. 해봐. 아이 참. 사과파이. 오, 사과파이. 아까 제가 뭐 드린다 그랬지?
PC 뭐였던 것 같은데? 이거죠, 피셔맨 스파이. 이거 한번 드려볼까? 와, 정말 맛이 좋은 걸? 맛있는 소통 음식만큼 마음이 든든해지는 음식은 없다니까. 마음에 쏙 들어. 정말 고맙구나. 아, 전통 음식 좋아하시네. 할머니, 약간 할머니이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투리 폭찹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니? 아, 그렇구나. 폭찹 좋아하시는구나. 널 위해 구매한 씨앗이란다. 근데 서머 마지막 하나 좋아하는 거는 저게 뭔지 모르겠네. 저거는 이제 해주고 뭐지? 보내고 싶은 거. 뭘 좋아하는 걸까? 서머는 자, 일단은 책상 만들어 뒀고. 아유, 할 게 많네. 농사랴, 밥매기랴, 아, 또 뭐 있냐, 아, 이것저것 하랴. 아휴, 문에 아파. 바쁘네, 바빠. 하. 드디어 이제 맑을 수 있나보다. 아이고. 드디어 말을 하실 용의가 생기신 겁니까? 스텔라, 난 지금 기운이 없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내 친구 제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어. 그 애를 만나본 적 있니? 젊었을 때 함께 집회를 열곤 했는데 둘이 함께 찍은 이 사진이 내가 지갑에 가진 유일한 사진이야. 40년 넘게 갖고 있어. 젠장. 내가 애들 사진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 비부 이모가 날 죽일 거야. 이모도 이름이 꽤 달라지죠? 그니까 자즈? 자즈를 예뻐했어. 모두가 그랬지. 집에 사진을 걸어 댈 것 같아. 잡힌 자국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덧진 않겠지. 어쩌라고요? 그 어쩌라 그? 그니까 즉 뭘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보고? 아, 만들어달라고? 요거겠죠? 액자? 만들어달라는 거겠지? 유리는 있고 해성분만이랑 물풀의 나무가 날 건지. 물풀의 나무가 없는데 저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러면. 어? 찾았다. 바로 깎아. 바로 깎아. 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자라냐? 먹이를 줘야 자라네? 너 이것도 먹니? 아, 먹는구나. 또. 아, 먹긴 먹는구나. 가고 있는 거 맞지? 잘. 아, 여기 뭐가 있네. 수자리 박물관 있네, 여기. 그러면 틀어서 여기로 가자. 다음 요청 후로가와선 오경. 수직가로부터 사라진 목 하나를 얻어내요. 목 하나. 수직가? 일단은 저기 먼저 갑시다. 낚시도 하고, 추운데 왔으니까 낚시도 자주 해야지. 좀 못 봤던 애들 걸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강해. 못 봤던 애들이 걸렸으면 좋겠... 청년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수단의 박물관 발... 박물관 왜 저래? 박물관이라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닌데요? 는 여기. 야, 여기 이단 점프 있어야 되냐? 설마. 아, 이거를 이렇게 돌겠네. 아, 됐다 됐다. 뭐야, 어떻게 됐어?
박물관 치고 너무 적은데. 오 대단해. 환상종이고 영혼지기가 왔어. 신도 저버린 이 암초위로 말이야. 바다의 한가운데까지 그 먼 길을 왔고. 소년은 아래로 펼쳐진 차갑고 가파른 절벽과 부서진 사다리를 보았지. 그 모든 것을 본 소년은 생각했지. 좋아, 정말 친절하네. 여기서 날 환영해주는구나. 날 찾아냈구나. 도망친 것도 소용없겠어. 너에게 오래된 이 테이프를 줄게. 이름도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영혼지기야. 나는 수지과 수잔이라고도 불리지. 물질 만능주의적 오만함에 빠진 신들이 내게 잔인한 저주를 부렸지. 그래, 나는 원해서 수식가가 된 게 아니야. 주어진 일일 뿐이지. 너는 이 세계 유한하게 그지없는 경이로움을 멈추지 않고 약탈함으로써 의심할 바 없이 역대 최고의 쓰레기 더미 비교할 만한 쓰레기 컬렉션을 구축하게 될 것이야. 나의 입문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더 많은 쓰레기로 보상하는 거란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지. 전임자들은 뭘 하려고 했는지 대가로 쌓아둔 보따리를 요구하곤 했지. 직무 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난 네 오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구만. 그러니 때가 되면 네가 끌어모은 거대한 꾸러미를 보여다. 그리고 의미 없는 보상을 집어들고 떠나가. 서둘러. 네 뒤처리도 잊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는 걸까? 뭐 어쨌든 여기는 안 뜨는 거지. 이상한 소리네 자꾸. 안 나오지. 일단은 점프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컬렉션.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그거구나. 일단 보상받기. 어디 보자. 뭘 갖고 있니? 이건 마치 왜지?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의 이름을 걸고 이 끔찍한 것을 주는 이유가 뭐야? 눈에 담기도 싫고 내 영혼의 정수까지 아프게. 아니 잠깐, 이제 알겠어. 오 이런.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그 남자구나. 너를 보낸 사람이. 그 남자? 그 얄팍하고 물질적이고 천박한 지능범이 분명해. 그가 너를 보낸 거 맞지? 이 표리부동한 족집 이 자식. 자기의 소중한 목판화를 잃어버려서 화가 난 게 분명히 맞지. 아 얘구나. 어쩌나 이제 영영 볼 수 없을 텐데.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금욕에 대해서 배우라고 해. 이 터무니없이 황당한 소장품에 대한 보상으로는 어디 보자.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운명이 그렇게 잔인할 리 없어. 알겠어. 가져가. 망할 목판화를 가져가라고. 그 바보 같은 밀고 던진 세계에 돌아가. 그냥 원하는 건 전부 갖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어찌다. 새로운 유형의 쓰레기를 수집하기 시작했구나. 이번에는 생선인 모양이네. 생선은 냄새도 고약한데다 생김새도 끔찍해. 하지만 잡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모양인가봐. 내게 다행인 건 네가 그 컬렉션을 완료할 수 없을 거라는 거지. 생선은 미끄덩미끄덩한 골칫덩어리들이거든. 적처에서. 카테고리마다 보상받는 게 있나 본데? 부서진 빛나는 돌이라니. 이렇게 기쁠 때가. 오늘긴 하루가 되겠구나. 저 내가 널 붙잡아 두게 하지마 영혼지기야. 이제 임무가 두 가지가 됐네. 보석과 영혼을 찾는 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누가 영혼지기처럼 웃기는 이름을 생각해낸 걸까? 발음도 이상하고 내 이름처럼 혀를 굴릴 수도 없잖아. 수잔 수지과 수잔. 개그인가? 개그인가? 우와, 빛나는 돌을 찾는 일도 절반이나 했네. 그 돌이 정말 마음에 드나봐? 그렇게 필멸적인 물건이 기뻐하다니. 그럴 줄 알았어. 난 너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가버려. 뭘 되게 많이 주는데. 아 정말 대단해. 주변의 보석을 거의 다 약탈한 것 같은데 세상에 행운이 가득하네. 위대한 파괴자시여, 키를 보여주소서. 오 잘됐네. 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구나. 이거 갖고 나가죠. 이 캐릭터는 그니까 그거네요. 아이템 종류별로 이제 몰시에 못 주는 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 다 필요 없고. 이중 점프 어떻게 배우냐고. 다 필요 없고. 연타를 해도 안 되고 누르고 있어도 안 되고. 큰일이네. 누구한테 배우라는 건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망했네. 망했네. 어디서 배우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저씨야. 아, 이 아저씨. 답답한 아저씨로고. 답답한 아저씨 참. 근데 진짜 어디서 배우지? 아 잠깐만, 활강하는 데를 하나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래에서 뭐 나오는 데인데? 일어나요 일단. 다들 일어나요. 왠지 알 것 같아. 왠지 알 것 같아. 일단 여기부터 가자. 알유미늄 용한테 다시 가서 알유미늄 얻어. 어? 불 주고 물 주고. 아 왼쪽 왼쪽이야 왼쪽. 양상추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하나 신는데 딱 하나만 나니 빈말로도 좋다고 말 못했는데. 쓰. 자, 또 시작해 봅시다. 이번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용이도 라거나 스텔라. 우리가 도와야 할까? 그쵸? 와, 준비를 시작하자. 근데 서머 가고 나면은 용이랑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항상 용 근처에 있으면은 서머랑 게임. 그럼 저기요? 저기 너무 먼데? 올라가고 어 다행이다.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안 하는 거. 아 저놈의 축수. 저거 움직이겠죠? 안 움직인다. 아 갈 순 있구나. 아까보다 쉬운 것 같은데? 또 남는다. 안 돼! 말을 하기 무섭게 바로 하는 거다. 네. 안 돼!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할 이유 하나도 없다. 아, 이 조사식이. 기사마. 아이고, 알루미늄 먹기가 더 힘드네. 미쳤나? 아까가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솔직히. 놀랍구나. 안다는 것 같지 않니? 저게 무슨 의미일까? 아, 이제 서머도 슬슬 가야 되는데. 아유 참. 뭐 말 거실 거 없죠?
수잔의 박물관이고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는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 근데 노르시 항구 한번 가본 다음에 그리고 좀 진행하든가 일단.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얘가 많이 고프진가 보네. 로프 있는 거 보니까 짚라인 탈 수 있지 않나? 해야겠는데? 제발. 제발. 제발 어디서든 배우게 해줘. 제발. 그것 때문에 못 간 데가 너무 많다. 솔직히. 제발. 좋아, 알루미늄 강식도 꽤 채웠구만. 내려서 배를 타고 가자. 들어가. 생겼어? 어, 마담. 응. 그 얼굴 갖고 있구나. 레리 살츠버그는 얼굴을 볼 줄 알지. 이 얼굴이면 포스트에 실어도 되겠어. 광고판도 괜찮겠는걸? 말을 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상상돼. 목소린 별로고 나쁜 사람. 그건 나중에 고칠 수 있을 거야. 더빙할 사람을 구하면 돼. 나라면 완벽해. 뭐? 배우가 아니라니 희극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지그필드와 작업한 적도 없어? 오페라나 뮤지컬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봤니? 불가능해. 너라면 완벽했을 거야. 칭찬만 하지 그 중간에 독설 내뱉고서는 뒤에 또 한글을 줘. 그게 사실이라면 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야. 다음 작품에 널 꼭 쓰고 말겠어. 반드시 그럴 거야. 대본이나 감독은 없지만 상관없어. 제목은 이런 게 어떨까? 완벽이라는 환상. 스릴러. 살인. 세상에. 서스펜스. 피를 끌어오르게 할 만한 거면 좋겠어. 장안의 화제가 될 만한 작품으로 말이야. 다들 나의 신예 배우에 대해 떠들어 대겠지. 박스 오피스가 난리가 날 거야.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니? 여기서 얘라고 하면은 그려지지 않아요 라고 거절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영어식이면은 뭐 얘를 하는 게 이제 그려져요 라는 긍정의 의미일 텐데 일단은 그냥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줄 알았어. 널 즉시 스타로 만들지 못하면 레리 살츠버그라는 내 이름을 버릴게. 이름이 레리 살츠버그고요. 자, 이젠 이 공동주연을 찾아야겠다. 캐스팅 담당자가 새로운 남자랑 지금 신혼여행 중이야. 따뜻한 나라로 갔다던데 이건 상관없는 얘기지? 중요한 건 내가 지난 5분간 생각했던 이 영화니까. 이 영화에는 스타들을 캐스팅할 거야. 스타파워. 이 동네는 여름에 널어놓은 셔츠보다 메말랐거든. 어디 보자. 좋아하는 모녀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고 비비안은 구리도생도 아니지. 주디는 어디 마법 같은 곳에 가 있다는데 진취적이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임할 사람이 필요해. 베테랑 캐서린이면 될 거야. 요즘에는 자연에 빠진 것 같지만 가려진 그늘막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잠깐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좀 더 조용하고 소박하게 가도 될 것 같아. 잉그리드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될 거야. 그녀라면 새 영화도 잘 다뤄줄 거야. 구 중심가의 새로운 거처를 구했다지? 거기로 와서 그녀를 만나봐. 아, 많은 가능성이 있군. 영화 캐스팅이라니 이렇게 성급하게. 좋아. 이 일엔 네 능력 있는 손에 맡기도록 할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줘. 화면에서 돋보일 만한 사람으로 말이야. 처음 봤는데 되게 요청사항이 많네요. 굉장히 요청사항이 많은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잠겨있는 데가 많아? 짜증나게. 아이고 올라가지도 못하네. 올라가지도 못해. 빨리 이중 점프를 좀 배워야겠다. 빨리 진짜. 어 됐는데? 뭐야? 어떤 미친놈 때문에 매일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면서 수면으로 점프를 한다고.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더라?
내가 바로 거대 물고기 인간이다! 이런 건데. 정말 시끄러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야. 문제는 물속에서 풍덩거리는 소리야. 그 불쌍한 자식은 수영하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아. 침실 창문을 닫아야겠어. 아니 그러지 말까? 바닷바람을 맞으러 온 건데 아침 대바람부터 수영하는 사람은 원치 않았다고. 뭘까? 앤티크 만신사. 요 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어? 뭐 있다. 오래된 동전 컬렉션. 동전 컬렉션입니다. 안 치네? 저기 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있구나. 어, 다행히 끝이 있네요. 설마 끝이 없나 했는데 다행히 있구나.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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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까지 왔는데 또 못 가네. 아. 아! 진짜 안 되는 거야? 엄청 긴 거리가. 어? 돌아갈 때는 또 그렇게 안 돼요? 톡톡 올라갈 수 있고. 요 창틀은 못 걸치나 보구나. 아, 아 거칠 수 있는 창틀 틈이 있네. 따로 있네. 는 여기로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왠지 잠길쓸.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왠지 잠길쓸 것 같다. 에? 왜 못 올라가? 저기요? 저기 아까 올라왔잖아요. 아까 올라갔잖아요. 어 됐다. 저 고드름 되게 위험해 보인다. 더 못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점프를 하면서 위 화살표 키를 눌러야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편한데. 야 여기 끝이야? 아 됐다. 아이 왜 이렇게 히크를 못 올라가니? 아 제발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 이건 아니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건 왜 있는 거야 그러면? 나무 사다리는. 아, 넘어가서 올라가라고?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아, 다행이다. 후, 불편할 뻔 했는데. 저기요? 어쩌라고요? 아, 여기에서는 보라색이 그닥 좋진 않은 거거든요? 어쩌라고요? 그니까 불을 켜야 된다는 것 같긴 한데 여긴 또 당겼을 거고. 그치. 아! 그치? 어쩌라는 거지? 어 일단 여기 줄이 달려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뭔가 준비한 건 되게 많은. 아, 왼쪽에 줄이 있었네?
잠깐만. 왼쪽에 줄이 있었어? 드디어. 왼쪽에 줄이 있으면은 저걸 찐라인처럼 타고 갈 수 있잖아. 에? 줄 어디 갔어? 저기요? 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이거. 오, 다행, 다행. 개찜. 아악! 근데 저기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은 참 좋겠는데. 아니면 저것도 배워야 하는 건가? 돌겠네. 그냥 갈래 몰라. 고기. 모르겠다. 근데 왼쪽에 뭐가 있었지? 왼쪽에도 집 같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 있는데 못 올라가겠지, 그치? 못 올라가지. 아, 어쨌든 배워야 될 텐데 점프를. 이중 점프를 배워야 될 텐데. 아. 빨리 배워야겠네. 그걸 하지 못하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가자.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가자.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꽤나 위로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갈 수 있다는 것뿐이지. 어디까지나 갈 수 있다지 그건 아니라서. 아, 맞다. 빌라 쪽으로도 가야 되는구나. 빌라 쪽 가서 일단 버스 타서 빌라 쪽 갑시다. 일어나. 잘 왔다. 착착. 올린 섬이. 셀러리는 3개 주니까 매우 좋고. 이 친구도 허리 잘했구나. 바라바라바라. 먹이를 줘도 울사미의 양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 굳이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샜어. 하이하이. 빌라 쪽으로 합시다.
근데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지. 공중으로 활공이에요. 로프와 전선 위로 짚라인을 타요. 로프와 전선 위. 아. 계속 밥을 찾은. 미안하네. 양심의 가치가 느끼네. 아이, 그룹의 프라이드 치킨 진짜. 일단 아저씨한테 말 겁시다. 혹시나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주실라나. 제발. 느낌이다. 고마야. 내가 문을 부쉈어. 마침내 문이 열렸다고. 편의실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편해질 수 있거든. 폐가망신 이야기는 내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놨어. 뭔 소리지? 난 그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믿음이 삶에 들어와 버린 거지. 새로운 삶이 나에겐 더 소중해. 이 땅을 걷어들일 거야. 승리를 거두고 이 풀들을 손에 넣을 거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정원사니까. 네?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잠겼다는 표시가 떴었는데 들어갈 수 있네? 오. 아, 됐다. 정원 업그레이드. 어? 정원을 또 업그레이드? 살기 얼마나 손댄지. 그러면 끝난 거지, 이 사람이라면. 오케이. 정원가랑은 얘기가 끝난 거고요. 뭐 더 없었나? 그러니까 여기가 그앤만이 살던 집인지 아니면 스텔라도 살던 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더 이상은 아마 빌라 쪽에서는 볼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아니야. 고양아. 좋긴 한데 돌아가자는 거였어. 빌라의 일은 끝났고 빌라 다 했지? 뭐였어? 청사진 상자랑 희귀 상자? 저게 땡이 있다는 게 다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잠깐만. 아, 없어야 되는 거구나. 어? 그럼 희귀상자 아직 안 열었다는 얘긴데? 잠깐만. 잠깐, 그게 희귀상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와, 갓게임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요. 갓게임. 플레이 타임 짱 길어. 근데 어디 있는 건데? 희귀상자. 저거는 아까 먹었었고, 아, 아까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먹었었고. 여기는 방금 먹은 거고. 이것도 사이드에 있나 설마? 없는데? 아까 어디 있었나? 맨 위에 있었나? 설마 지붕이? 그것도 2단 점프로 들어갔어야 돼가지고 이제 못 먹었던 거. 다시. 다시. 또 가기 싫은데, 다시. 그, 제 기억력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죠. 다시. 위에 있었니? 아, 누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라! 누구야? 아, 맞네. 위에 있었네. 위에 있었네. 위에 있었는데 저거 저 정도 높이면 2단 점프로 들어갈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올라가 봐. 물타 아 방금 물타 위로 올라갔잖아.
일단 저기 하나 있네. 저기 하나 있는데, 점프 없이는 못 가고. 영역이 안 좋으니만. 일단은 그렇고, 여기 들리고, 단풍나무 잎 좀. 어디가 뭐가 있었는데, 어디가 뭐가 있었는데, 호로야마산 어디에 아래에서 구멍, 아,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었는데 어딘가에? 그게 어디였지?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바보야. 여기도 영혼이 하나 있구나. 군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채석장 쪽이었나?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채석장.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니야. 별로. 맞다, 청사진. 진짜 없지. 뭐야? 어디 청사진이야? 업그레이드였던 것 같은데? 여기 업그레이드인가는 아니고. 아, 이거다. 는 모직물. 모직물. 맞아. 모직물 만들어야 돼. 모직물인데, 어디서 만들어? 아, 벌써 나왔네. 양배추도 안 하구나, 양상추도 안 하고. 아빠라바라라. 일단은 여기 가서 저 퀘스트 완료합시다. 저 퀘스트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가자. 뭐야, 왜 밤이야? 뭐야, 왜 벌써 밤 됐어? 프로가 먼저 가고, 모직 뭐 해야 되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아이. 이걸로 만들던가? 아, 맞네. 모직물이 이걸로 만든 거구나. 맞죠? 아까 퀘스트가 후로가와 여기 맞고, 후로가 맞고. 오, 제발 누가 이승 점프 좀, 제발. 그러니까 누가 좀 알려줘. 아, 저것도 대충 높은 데서 활강한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은데. 너니?
봐라. 이 사람도 사람일 것 같은데? 사람일 것 같은데가 아니라 가족일 것 같은데? 이것 봐라, 저걸 가져왔네. 아스텔라 정말 잘했어. 그 쭈그렁 마녀의 차디탄 소나기에서 목판을 가져왔구나. 여자였구나. 남자 목소리여가지고 뭐지, 남성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재주있구나, 용감해. 그래, 넌 나의 노력에 있어 중대한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우리의 노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럼 결정된 거다. 이 섬에서 더 찾을 것은 없어. 그러니 네 몸에 합류할래. 가족이네요. 너만 괜찮다면 선원이 아니라 승객으로 말이야. 그래 그래, 이런 배라면 완벽한 갤러리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뭘 기다리고 있니? 가자. 호러가 와서 녹여. 응? 근데 못 들어가? 저기요? 그 주인이신 것 같은데 없으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나쁜 물건인가? 아무것도 없나 여기는. 아하, 있는 게 없어. 이거 참. 는 아까 다 팔아버려가지고 아마 없나 보다. 구매. 돼지고기 밖에 없네. 돼지고기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됐다. 아, 여기구나. 젤다군요. 뭔 소리야? 이렇게냐 어서와요. 성수에서 배우는구나, 능력을. 이거 날아놔야겠네. 근데 나는 이중점프가 더 중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초록이 젤다죠. 아이 진짜. 에이 진짜. 그러면 오케이. 따롱. 다음 요청 보조 받기. 아, 드디어. 드디어 생겼네. 드디어. 아우, 힘들었다. 근데 무슨 바퀴라고요? 아, 로프와 전선위로 짚라인을. 저것 중에 하나였지. 그러고 올라가서 올라가용. 아까 왼쪽에 뭐 있었죠? 아, 오케이. 사인이 있는 빈티지 포스터. 그것도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써먹으려면 저기 있어야 되고, 저 아래에서 공기 내뿜어주는 게 있어야 되고, 바람 불어주는 거. 아, 이게 안 되네. 인물라도 맞을 것 같은 모습이네. 내가 알아맞혀 볼게. 우리 엄마가 보는 거 맞지? 아, 얘가 아까 애 어딨냐 이해였구나. 그건 시간 문제였어. 난 이 가로등 기둥이 있는 게 좋아. 여유 부리는 걸 좋아하지. 그게 엄마의 시간 개념과 안 맞는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엄마의 집에선 엄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내 생각은 달라. 산에 가서 살면서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지 보자고.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못 먹나 본데요? 이거는? 얘는 또 그 이중 점프 있어야 되나 보네. 아, 이중 점프 할 때가 많네. 젤다 맞네, 활공도 하고. 젤다가 활공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분인가? 아까 찾고 계셨던 분?
아, 동생이구나. 엄마는 아니었고. 아, 다시 도전. 은안 되고. 점프 있어야 되나 보다, 이등 점프. 일단은 성소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알았고. 그러면 하나 집히는 데가 있어요. 방사.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있나 했네, 이 사람. 아, 그럼 저 사람 살 만한 집을 또 지어줘야 되겠지? 귀찮게. 멋진 장소야. 그래, 할수 있지. 물론 따끔거리긴 하겠지만, 아프면 어떡하지? 아, 네가 있구나, 다행이다. 아프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지. 널못 믿겠지만, 달리 방도가 없네. 이 사람 자꾸 긁네? 아, 새야? 그 사람은? 새죠? 뭔 새인지 모르겠지만. 하! 해냈다. 기절하지도 않았어. 기분도 괜찮은 것 같아. 누가 알았겠어. 자, 그럼 시작해보자. 뭐? 물론이지. 내 열의를 이해해줘. 자기소개를 했다니. 이렇게 정신없고 무례하다니. 난 구스타프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어. 아무튼 이삼에서 마주쳐서 반가워. 함께라면 멋진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세계는 놀랍고 역겨운 곳이고, 그건 예술도 마찬가지지. 스텔라, 진심인데 신께서 내게 위대한 영감을 주신 것 같아. 아름다움과 경외로 영혼을 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의미야. 내 의지는 확고해, 스텔라. 내 인생의 역적을 만들어야겠어. 네가 날 도와줄 거지? 아, 정말 웅장할 거야. 아, 일단 돈부터 내야지. 난 별명이 많지만 구두쇠 소리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오볼? 오볼은 뭐야? 구스타프. 이 친구 이름은 구스타프고, 포옹 한번 해주고. 그래도 가끔은 따뜻한 순간도 나쁘지 않지. 음식. 배고프지 않아? 아, 배고프지 않구나. 알았어. 누가 또 자는 소리가. 알버트의 편지. 주성공 이름이지, 알버트는. 뭐 보냈어, 이번에? 앞면에 특별경품이라고 적혀있어요. 소중한 고객님께 특별 판촉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건물을 동봉합니다. 전부 새로운 핵재미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에어 드래프트 장치죠. 하늘의 공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까운 조소공 알버트. 에어 드래프트? 공기 내뿜어주는 건가? 강풍기. 이제야 구름을 좀볼수 있어요. 하여튼 풍차는 아직 대리석 없어서 못하고. 잠깐만. 정원 밭? 내가 가수원이 없지 지금. 은 성운실 필요하니까 어차피 안 되네. 개선. 성운천 있어야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가족 사진 안 되고. 성운천도 좀 있어야겠는데? 성운천도 좀 필요하겠구나. 이동 가능하네. 어쨌든 호세키 채석장. 채석장이 아까 갔었나? 호세키 채석장? 기억이 성소 하나 있었고. 성소 여기는 안 보이는데. 호로야마산 가고 이따가 가봐야겠다. 고래누들 파. 일단 다안 먹어본 데는 한 번씩 가봐야겠다. 일단
여기도 성수 있었고 있었지만 먹었고 체비 성장 멈춘 것 같은데? 어 뭐야 얘 오 안녕? 피곤한 모양이구나 애들이 많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애들을 보는 동안 좀 쉬는 건 어떠니? 네 생각을 말해보려구나 스텔라 멋지구나 어 정말 재밌을 거야 손주들과 항상 이 게임을 하곤 했단다 여러분들을 잡아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거지 아 반드시 하나만 데려다 줘야 되나보네 이게 훨씬 쉽다 쉬운 건 아 얘가 성운 섬유를 주는구나 아 그래 그러면 됐지 어 이 친구구나 어떻게 얻나 했는데 앨리스가 있는 상태로 동물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하는 거구나 자 어디부터 시작한다 제대로 된 전시 작업을 시작하려면 준비할 게 있는 법이야 즉 적절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도 입에 담과 같은 장비가 있니? 대대소처럼 목공작업으로 하는 시설은 있죠? 건축과 관련하여 쓸모가 많을 거야 정말? 이렇게 편리할 때가 배틀이 있으면 옷과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 배위에 배틀이 있니? 똑같이 있죠 환상적이야 금속 세공을 할 수 있는 용궁은 정말 쓸모가 많아 똑같이 있죠 딱 들어맞을 만한 거 없을까? 뭐? 완전하게 기능을 갖춘 용광로가 있어? 장비가 꽤 잘 갖춰진 배를 갖고 있는 스텔라 온 큐레이터 작업의 주춧돌인 우편함이 마침내 마련되었구나 동력자뿐만 아니라 수집가들과의 서신교환이 작업에 꼭 필요하거든 벌써 우편함을 만들었니? 환상적이야 아직 몇 가지 확인할 게 남아있네 네가 맡았으면 좋겠어 장전 완료 요청... 아 다 됐구나 원래는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였나 본데 아 이미 갖춰져 있었죠? 좀 노가다를 하긴 했는데 꼬맹아 물 좀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피셔맨 스파이. 피셔맨 스파이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성운 뭐 어쩌고저쩌고도 있으니까 그걸로 좀 뭘 좀 하고. 아, 도착했구나. 도착했구나. 갑시다. 여기도 아마 무슨 광산 쪽에 활공장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갑시다.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자 일단 보자. 캘 거 다 캐고. 아 요렇게 캐야 되는구나. 여기에 석탄 있고. 요거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렵네. 오후. 아, 석탄이 아니라 석탄이네요. 탄인 줄 알았는데. 얘는 왜 혼자 있어? 아, 원래 몇 번 쳐야 되나? 어. 알려줘, 제발, 기술을. 짐라인 저것도 어디 성소 같은 데서 배워야 되나 본데 철도 있고 하하
울바니온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세상에. 아니 그 저런 데가 있으면은 머리 아프겠는데? 아 이건 뭐야? 아래 뭐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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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냐고. 네 무슨 뜻이야? 활공하는 데가 어디였지? 여기 아닌가 본데?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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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없고. 어, 아, 왼쪽에 길 있구나는 이미 왔었구나. 일단은 그럼 막다른 길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어, 저기 위에 공간이 있는데? 갔었나? 아, 갔었겠구나. 근데, 맞다, 짚라인 타야 되고. 하하. 제발 짚라인 좀 알려줘. 제발 소원이니까 짚라인 좀 알려줘. 아 참. 아, 오른쪽에 없었지. 여기도 막혔고. 쉽지 않네. 하나.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마 끝인 것 같고. 그쵸?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끝. 오른쪽에 뭐, 아 왼쪽에 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 요강산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성운섬유 구하고 여기 가고 여기 가야겠다. 그 와중에 성운섬유 좀 짜고. 깎고. 나중에 요거 그 뭐라 그러지? 그 집들 위치를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집들 위치를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돼. 너무 힘들어 왔다 갔다. 뭐는 위에 있고 뭐는 아래. 심볼. 내 할 거는 딱히 없고. 짐. 다 판매해도 되는 거 같지. 어. 오, 돈 많이 생겼어. 돈
엄청 많이 생겼어. 아. 아, 송은천. 송은천, 송은천. 송은천 딴 다음에 자꾸 딴짓하고 있고. 송은천, 송은천. 어? 아, 됐구나. 두 개? 에? 두 개씩밖에 안 줘, 이거? 어, 잘해도 두 개씩밖에 안 주나 보구나. 아쉽네. 오, 안녕. 피곤한 모양이구나. 애들이 많다 보니 지석해.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보는 동안 좀 쉬는 건 어떠냐? 합시다. 어차피 성우천은 계속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귀엽네. 그 요게 콩벌레 같은 거죠, 일종. 공벌레인가, 콩벌레인가? 뭐야, 쟤 왜 이렇게 빨리 가? 쟤 왜 빛나? 얘들아 왜 빛나니? 되게 리스네. 끝. 어, 제일 짧아. 이 미니게임 중에서. 제일 짧아. 꼬맹아. 아, 아, 양심 가책을 느꼈네. 잠깐, 천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 맞구나. 성은 천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천만 있으면 되던가? 실은 아예 필요 없나? 개선. 천. 아, 하필 빛나는 젤리가 없네. 천. 뭐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그레이드 된 게 딱히 모르겠네. 이넨시.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어, 다 천이네요? 그럼 실은 남겨둘 필요가 없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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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는 과수원 혹시 풍차나 과수원 혹시 어, 키 필요 없고. 아, 얘는 필요하네, 과수원은. 응, 만들 수 있다. 다행이다. 아, 과수원을 일단 해볼까. 일났네. 어디에다 놔도 다, 참 애매한 그거네. 과수원은 청사진 어차피 안 되지. 자, 크레이트 먹으러 갑시다는. 응? 나 아저씨 인도원, 버스 인도원. 내가 아저씨 인도원 왔던가. 가라. 진짜 작업을 시작해보는 거야. 이제 준비 작업이 완전히 끝났으니 인프라 작업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름도 포기 프로젝트에는 요소 중에서도 약한 부분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공간이 필요해. 또한 큐레이터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무실 책상도 필요하지. 대기실, 안내 데스크, 보관소, 선물 가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어떻게 할 수는 있으려나? 뭐? 좀 과하다고? 스텔라, 정 반대야. 내가 보증하는데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행히 나의 이성적인 면은 공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성적인. 다목적 공간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어디 보자. 연필을 쥐고 잘 들어봐. 갤러리는 기이한 공간이야. 예술 작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 자체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지. 건축은 인류가 자연을 장악했다는 최초의 표현이니까. 따라서 사원처럼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것이 바로 시카고 바우하우스가 에트루리리아 건축 형식을 아이디어에 통합한 여러 가지 설정하지. 자, 다 받아들었니? 강의의 전문 지식을 한 번 더 복습해도 좋단다. 한 번 더 말해줄까? 아니요. 네가 원한다면 그 일을 맡도록 해. 구스타페 갤러리. 사실 집을 지어줘야 되긴 하네.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 바우하우스가 독일어 아닌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기요기의 소음편지. 소중한 요기요기요기님께, 요기요기는 음식 준비에 새로운 경지에 이르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배송 서비스의 구도가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제 매주 사선 조리된 식사를 보내드립니다. 음식을 통한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기원하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요기요기 CEO 엘렌 시플? 엘렌 시플? 시블리? 시블리인지 시플리인지. 공짜로 준다는 건가? 그럼 좋겠는데. 상해 썼고, 아직까지 사고. 아, 내가 애초에 버스인 데로 왔구나. 일어나! 바우하우스. 무명실이랑 대리석이 있어야 되고. 할 게 많구만. 무명실이랑 대리석. 나름 내가 파딩 노가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이 없네요. 정말 끝이 없네. 기억하던 그대로야. 어, 슬라, 가손을 지었구나. 게다가 우리 남편이 지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이 세밀한 디테일 보이니? 맞아, 남편은 나무 다루는 재주가 있었어. 흔히 따라주지 않아서 그만둬야 했지만. 우린 첫째 딸의 생일에 맞춰 우리 첫 번째 사과 나무를 심었지. 너도 널 위해서 나무를 심어봐. 물론 과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지. 그래도 나무가 다 크고 나면 정말 뿌듯해. 또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생긴단다. 내가 또 쓸데없는 말 했구나. 이제 할 일을 하도록 보내줄게. 사과와 오렌지,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워요. 오, 키울 수 있구나. 얘 두 개밖에 안 돼? 과수원이어서 그런가? 끝내가. 아. 미안해요. 좀만 기다려요. 여행. 근데 광산이 또 있었나? 광산이 또 있었나? 바르켄스하임. 그리광에서 거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허밍베르크 여기도 아니고 워시타임만 여기도 아니고. 어디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모르겠네. 바라바라바라. 긁었네. 긁었다. 채석장. 허허. 아우아. 라마 두 개. 여긴가? 아닌데? 야,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하나도. 아, 그냥 그랜드판을 가봐야 되나? 아, 여기 가지 말고 그러고. 그랜드판을 가보자.
약간 흔들었지만 정말 기억력이 참하네요. 가수원은 심어져 있고 뭐 필요하더라? 아까 무슨 실 같은 거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인앤실, 성운실, 인앤섬유 저거 보고 연섬유 왜 이렇게 좁아? 이게 면직물이고 도착했나? 도착했냐? 도착했냐? 제발 여기길 제발 이제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얘. 다 가봐야 돼 여기 아니면 진짜 다 가봐야 돼 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는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풀 없었는데. 아 제발. 아 여기 아닌 것 같다. 나무 자르는 거 없었어. 여기 아닌가 봐. 뭔 게 왜 이렇게 해야지.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렇지. 리더 챙겨가고. 끝이야 이게? 아, 뭐 있다. 는 또 이제. 철공은 안 돼? 여기 높은 데도 없지. 이 나무가 뭐 역할할 것 같은데? 안 하나? 어림도 없고요. 어림도 없고. 아하하하하. 공략집이라도 볼까? 아 맞다 버섯도 이거 캘 수 있지? 그러고 보니까 맞다 맞다 버섯을 깜빡했네 뭐 그런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게임이니까 이 투어에 대해 정말 구미당기는 이야기를 했잖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 이곳은 정말 멋지고 고요하기도 하고 있잖아 이상하게 고향에 온 것 같네? 이 숲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아 전생에 왔던 곳일지도 아... 어... 전생에 왔을지도... 야 뭐 전혀 관련 얘기가 안 뜨니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 실수 아 그쵸 그 자동 생산 관련해서는 좀 NPC 배치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쉽게도 그게 없네요 아, 제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시마 전원지역 여기 가봐야겠다 아, 저기 가봐야겠어 이와시마 전원지역 한번 저기 가보고 여기 갔었나? 토로야마산? 호세키 체육상 갔었고 토로가와 갔었고 여기 한번 가보... 아, 이와시마 간 다음에 토로야마산 한번 가... 가봐야 저기도 아니면 이제 진짜 답 없음 저기도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고 아주 그냥 물 달라고 난리네. 물 달라고 그 자동 물 시스템만 있어도 참 편할 텐데. 아, 제발 물 좀 주겠다. 제발. 꼬맹아 밥 달라는 건가요? 그쵸? 싫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나중에 할머니 나중에 깜짝 선물이 있어. 베리 딸기 두 개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 응? 저기요? 그 상자 근처에 있었는데 지나간 거야, 설마? 아, 지나갔나 보다. 아. 나 상자 먹고 싶었는데. 상자 먹고 싶었는데 이걸 지나가네. 그래서 파워하우스는 아 맞다 무명실이랑 대리석. 무명실 엄청 만들어야겠다. 이 좀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모카에서 한 거지 아까. 그러면은 모카 추출할 때까지 안 될까? 추적할 때까지. 잠깐만요. 아 이건 나중에 하자. 이런 노가다 하는 건 나중에 하자. 왜 굳이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지? 공중에. 어쨌든 공통 안 할 때도 나 혼자 노가다 할 게 생겼네. 좋은 건가? 딱 했나? 왔던 데는 아닌데 제가 기대했던 데도 아니거든요. 망했네. 아 거기 어디야 진짜. 진짜 다 가봐야겠다.
정말 정말 나가봐야 돼요. 온 김에 나무도 캐주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기뻐요. 솔직히 방송 안 하고 놀고 있을 때는 요 게임의 무슨 요소를 해야 진행이 조금 진행에 조금이라도 뭐지 그게 될까 했는데 이제 늘었네. 할 수 있는 게 늘었네. 뭔가 싶긴 한데. 어? 아. 따랑. 이게 속해 하는 거야? 진정하세요. 올라가서 여기도 올라가고. 아 여기서 혹시 잘하면 될 것 같은. 대. 이게 안 돼. 아 될 것 같은데. 2단 점프 한 다음에 펼쳐야 되나? 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지? 아 까다롭네. 그.. 이 모든 게 2단 점프가 안 돼서 문제다 지금. 진짜.. 아 정말 천추의 한이다. 2단 점프 안 되는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정말. 많이 답답하네. 아, 다음 가볼 때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도 갔었나요? 이제 기억도 안 나네. 갔었나? 내가 저기를? 여기 허세키 책상 확실히 갔었어. 토라야마 산도 갔었나? 야, 돌겠다, 진짜. 기억이 안 나. 오, 전에 먹었던 음식이 환영해 보여. 좋은 징조가 아니야. 배고프다는 얘기겠죠. 아저씨는 뭐 좋아하세요? 이 음식은 영향이 넘치네. 요 아저씨도 뭐 좋아하시는지 찾기 힘들겠구만. 꼬맹아 분명히. 그 줄 게 있어 라는 대사가 아니면은 배고프다고 하는 거야. 확실해. 아, 확실하다 그건. 자 드디어 심을 게 없어. 빵했다. 드디어 여기에 심을 밭에 심을 게 없다. 싹이 말랐다. 여긴가? 어 잘하면 여기겠는데요? 잘하면? 잘하면 여기겠는데? 어 희망이 보인다. 제발 맞아라. 더 이상 갈 수는 없어. 제발 제발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 고생시켜줘. 어 맞는 것 같아. 이거 광산 이쁜데? 어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드디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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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수 있는 거는 다 캐주고. 어 여기 원래 아 원래 있었구나. 아 깜짝이야. 근데 여기는 아직도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왜 있는 거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 여기.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찾았다. 아 이거 올라가나. 아휴 여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뭐야 세상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있어야겠구만. 어? 아 저기요? 잠깐만 이게 끝이에요? 아 그치 길 있지. 그래 그럴 것 같았는데 이것도 딱히 도움이 안 됐네? 해소 팟... 파이? 파시... 어, 잠깐만 저걸 레, 혹시 레드빈 할 때 그 팟 아니? 혹시? 맞춤법이 틀리신 것 같은데. 나도 제일 잘 보이는 걸까? 색 배치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게요? 그런가? 아 뭐야 생각보다 여기 그게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진짜 아 나는 저거 하나 저 자리 하나만 믿고 왔는데 일단은 찜라인 타는 데는 아니구나. 찜라인 타는 데는 또 딴 데인가 보네. 큰일 났네. 그러면은 성소가 있는 데를 만약 똑같은 구성이라면 성소가 있는 데 찾아야 되는데 물음표 있는 데 다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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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양 못 데려가나? 혹시 먹이 주면 따라오니? 못 데려가나? 제이 좀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또 같이 가주는 거야? 오 아 먹이 주면 따라오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 3마리 돼야 되는데? 목장에 있는 거 1마리 돌아다니는 거. 와 됐다 됐다. 아 아싸 다 싹 쓸어야지. 예 다 싹 쓸어야지. 좋았어 좋았어. 이뤘어. 완벽하게 됐다. 먹이로 납치. 예 먹이로 유인하는 거네. 몰랐는데. 더 찾지 마요. 그 할머니 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다 뒤져봐야 돼요. 다 뒤져봐야 돼. 큰일 났어. 네, 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 망했습니다. 하. 양도 표시가 돼 있지? 맞다.
맞다 맞다. 양이 다 표시가 되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렇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음표가 있는데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양 성소이기 성소요. 물음표가 있든 성소 마크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다 없냐? 설마? 이런 곤란한데. 위에 있니? 여기는 뭐야? 그럼 나 어딨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배 업그레이드 중에 뭐 할 수 있지? 불씨 6개, 영혼꽃 2개, 대리석 8개. 얘는 안 되고. 글림은 아직 좀 부족하고, 철주계 모직물. 철주계도 계속 해야겠구나, 그러면. 아유, 할 게 생겼네. 할 게 많이 생겼네. 일단은 버스 타고. 일단은 버스 타고. 하... 에? 수자리 박물관에 또 뭐 생겼는데? 아, 컬렉션 뭐 모았다고 그건가 보다. 저거는 뭐 이해가 가고. 이게 됐네. 긁었네. 긁었네. 철주게 좀 만들어주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얘는 되게 많이 빌었네. 삐삐삐삐. 한 번 더 하고 내려가면은 되어 있었죠. 되어 있죠. 가요. 좀 철이라서 그런지 좀 되게 오는데. 꼬맹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만 다이어트 하세요. 엘리 삶이 자꾸 배고프시다고 하는데. 널 위해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오, 두 개 넣으셨어. 쌀푸딩이랑 피자맨스. 오. 두 개나 주셨어, 할머니가. 착착착. 일단은 여기로 한번 가보고.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자, 아까 철 하다가 말았지? 철사다가 나왔어. 이쪽으로 계속 계속. 뭐야? 저기요? 얼음 뚫린 거구나. 쫄라. 아트리 또 뭐 하나.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 번만 더 하고 저거 합시다, 미니게임. 꽉 채우고 나서는 기다려도 돼.
이 저러면 지가 알아서 될 거야. 아, 구스타프가 있어야 이게 되는 생기는 거구나. 그게 뭐야? 아, 아니요. 집 들어가지 말고요. 빌레스텔라? 이거 음악인가? 오르간? 현악기인가? 정말 감동적이야. 어두면서도 신비로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스텔라, 음악을 들어도 될까? 되긴 큰 의미가 있거든. 음악인 이목을 맡게, 스텔라. 음악인 이 심장, 샘장을 때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지? 아, 뭐가 되고 있는 건지. 아, 이것들을 다. 어휴. 어, 저 빨간 놈은. 저 빨간 놈은. 아, 그거 똑같네. 팔이 들어오는 거. 시시야, 슬 쟤네한테만 얻을 수 있구나. 잘 알았어.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쟤네 너무 위에 있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 다행이다. 야, 이게 어느 정도 높게 짓는 것도 필요하겠네. 하여튼 불씨는 이런 식으로 얻어야 돼. 정말 좀 지저분하게 온다 애들. 안돼 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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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오, 많이 온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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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진다. 그 실질적으로 주는 양은 별로 안 되는데 기분은 좋다. 많이 터져서 그런지. 아, 가지마. 좀만 더. 오! 확 퍼진다. 그거 퍼지는 맛이 있네. 끝? 아, 끝. 끝, 짜란. 아, 물 빨리 주고. 아, 오케이. 불씨는 그러면은 저렇게 얻는 거고요. 불씨 얻는 방법은 알았고. 이제 어서 심어야 돼, 불씨. 정원, 정원이려나, 밭을. 아! 다 써야 되는데. 밭이면 좋겠는데. 아, 다행이다, 밭이다. 다행이다. 여기네, 여기네. 또 이것도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주네. 개수 보니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 다 다른 거. 야, 누구 또 잔다. 아, 화났다. 아, 진정술 때문에 짜증나. 아, 적당히 울려야겠는데. 진짜 괜히 그웬이 화난 게 아니었구나. 새벽에 누구라도 종 울리면은 짱나겠지.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러겠지. 근데 아, 어, 더 갈 필요는 없는데. 아, 여기가 그거죠? 여기가 아직 못 들어가는 거였지. 그
활공법이랑 그런 거 배워오라고 해가지고. 하, 지금도 못 들어가나? 잠깐 한번 들어가 보고. 지금 일단은 그 뭐냐, 활공법은 배웠는데 지금도 못 들어가게 하려나? 아, 선생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광산의 노예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아, 이걸 안 해주네. 아, 그럼 짚라인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할 수 있나. 꼬맹아, 배고프다는 거죠? 안 해요. 응, 안 먹혀요. 오, 많이 자랐네. 야, 확실히 나무라서 그런지 좀 성장 속도가 느리긴 하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좀 느리긴 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아 맞다, 여기부터 왔지. 맞다 맞다. 불. 불 요리도 나중에 생기겠다. 자, 그러면 서머가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이때는 안 되는구나. 가자. 이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 다 자랐나? 아니야. 한 번 더. 아! 저 브라시 소리 같은데. 아! 오오 감사. 오 감사. 오 감사. 뜻하지 않게. 아, 내가 앞으로 가야 생겼다.
100번 해봤다고? 이제는 바로 반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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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왼쪽 있는 거 같아. 제발 마지막이기를. 놀랍구나. 안녕. 다 잘한 건가? 는 아직인가 보다. 는 아직. 어? 불씨 다 됐나 보다. 오, 두 개 나온다. 그래도 다행이다. 완전 하나씩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만 할 기회가 아니었는데. 아, 실수. 스. 아예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 하씨. 대나무. 너의 추억. 꼬맹아, 밥 없어요. 밥 아직이에요. 안 돼요. 나중에 드세요. 아, 설마 그 이 더블 점프도 이중 점프도 서머를 보내야 되나? 헬라, 이 나무 정말 빨리 자라는구나. 네가 나무에 쏟은 사랑이 엄청난 결실을 본 것 같구나. 이 세계 규칙이라 하면 그럴 테지. 나무가 완전히 자라다니 정말 기쁘구나. 여기서 멋진 촉을 쌓을 수 있을 거야. 헬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했단다. 유리와 청소를 하고 애들도 봐야 했지. 애들의 존재는 정말 축복받았지만 나에겐 한 번도 신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 몸도 그렇고. 물론 이게 너무 과한 부탁이 아니어야겠지만 우리는 항상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이잖니? 혹시 나와 잠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려나? 우리 단둘이서 말이다. 분명 재밌을 거야. 약속하마. 그 작은 마을은 어떠니? 노르트바일러라고 하나? 들은 얘기로는 스웨덴 로맨스 소설이랑 똑같더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읽은 책이 있거든. 뭐? 너도 팬이라고? 너라면 교양이 넘칠 줄 알았다. 아무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다 잘한 거 아니야? 아니구나. 이불 아래로. 오, 되게. 셀러리 해봐라. 세라믹 사발? 알루미늄일 거고. 네, 확실히 낚시를 할 시간이 없네, 낚시를.
난 좀 낚시하고 싶은데. 어, 여유가 없어. 낚시할 여유가. 왔다치 낚시를 하고 싶은데 낚시할 여유가 없는데 쏘. 그래서 거기는 아 저기구나. 노르트발로. 나 어딨어? 아 여기. 여기 갖고 아 여기 갖고 여기 갖고 여기까지. 아, 못 가는구나. 알았어요. 못 가는구만. 그러면, 이렇게만 갈 수 있겠지. 무명시를 해야 이제 무명천이 되는 거고. 전분선. 야, 너무 빠른데? 저기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주면 어떡하나. 아, 확대가 아니라 축소를 해주면 어쩌나. 어, 이걸 트롤링을 하네. 잊지마. 프라이드 치킨. 아, 맞다, 치킨. 도대체 치킨은 어디서 구하지? 진짜? 의문이네. 쌓였을 테고. 아. 천은 아마 쌓였을 테고. 오. 아하.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좀 후천기요 식품? 조기 요리 한 번 더. 너도 알다시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휴, 입만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아줘. 한때 인간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야만인의 도살장에 남아있는 희미한 문명의 기밀에. 이건 정확해. 단 하나뿐인 특별한 맛이야. 사람들이 이걸 왜 후천기요 식품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분명 처음 먹어봐서 그런 거겠지. 후천기요 식품? 정말 맛있다, 선장. 고마워. 아, 다행이다. 선호도 하나 좋아하는 거네. 공도 해주고. 좋구나. 이걸 습관으로 만들지는 말자고.
아이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거 잠 안 자는 모드는 없나? 되게 답답한데. 잠 안 자는 모드는 없나? 일어나. 그니까 양이 먹은 거야? 불씨? 그런 거야? 안 되겠네. 양 저거 다 만들어줘야겠네. 어, 먹긴 먹는구나 진짜 저놈들이. 어허 이 양놈들. 이 양놈들. 근데 한 양우리에는 하나밖에 못 넣나? 그게 좀 그렇다. 양우리. 참나무늘 반지 많이 필요하구나. 아이고 참나무늘 반지도 또 만들어야겠네. 참나무늘 반지 만들러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와야죠. 저 굉장히 바쁜 몸입니다. 참나무. 아 실수 아 마지막에 어, 야야야. 이래, 집중이 떨어졌어. 집중력이 떨어져 버렸어. 아. 그냥 알아서 챙겨 드세요. 친구들 제가 전 몰라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론베르크 여기도 그거 같네. 자 양오리 아 양이 한 마리씩 그 할당이 되긴 하네. 다행히 너도 들어가라. 아, 드디어 알아서 되는구만. 자, 드디어 낚시는 도착하겠네. 럼벨크 발견. 요 사람은 여기 또 있고. 는 내가 팔게 없고. 모카시아, 양배추시아, 금송
금속 로프 두 막대 사이에 걸 수 있어요? 이거 왠지 이래저래 쓸모 많을 것 같으니까 사봐야겠다. 저건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뭐야 저거? 저거는 뭐야? 얘도 가족인가 보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방해하지 말아줘. 여기 안에도 사람 있는데? 저 위에도 있고. 요거는 짚라인 해야 이제 뭘 할 수 있을 거고. 뭐야 저거? 여기 뭐 있네. 들어가세요. 광고판이야? 소고기 풍류. 저기도 노르트 바일러. 아까 이제 앨리스 할머니가 가져간대죠. 저기만 가고 나서 좀 뭘 해야겠다. 식사하는 게 어때?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분도 배가 고프다고. 그럴만하긴 하지. 네, 그래서 언제 열려요? 그 나무는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오래가나? 언제 열리? 나한테 널빤지가 있어. 널빤지를 가져와라. 널 위해 널빤지를 좀 만들어 스텔라. 잘 쓰도록 해. 감사. 감사는 습기굴 아래로. 노르트바일러에서 앨리스 합류하세요. 가자. 기운이 펄펄 나네. 아이고 스텔라, 날 여기 데려다 주다니 너무 고맙기도 하지. 선선한 겨울 공기 좀 마셔보려. 이 환경 좀 봐. 어쩜 소녀실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야. 다 와서 가보셨구나. 풍경을 모두 감상하고 싶단다. 저희 그전에 좋은 하루 보내시지요. 가을의 끝?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 완벽해 어울리는 구경. 얘도 하나 사고. 닭고기! 아 드디어 빨리 있어요. 드디어 닭고기. 드디어. 세상에. 배? 배시야 또 신기하니까 샀고. 배가 비쌌구나! 아, 너무 많이 샀다. 젠장. 배 엄청 비쌌네. 괜히 샀네. 야, 탕진했다. 우리가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여자친구는 내가 수상한 꿈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하려거든 신중하게 하고. 요 양도 데려갈 수 있겠지. 여기에는 뭐 있는 거지? 여기는 온통 찐라인 타는 데구나. 너무하네 진짜. 맞네. 여기가 찐라인이네. 여기가 찐라인 타는 데네. 오케이, 드디어 찾았다. 근데 저기 없구나. 문제는 저기 없어. 아이고, 한참 나중에 타야 되겠구나. 위에는 가는 길이 없고. 그 말이 못 가고 정확히. 저것 봐. 저 구식나무 엘리베이터 실 아니야? 놀라운 건 충분이네. 그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기억나니? 안스가오가 이런 걸 타고 올라서 하랄 조직에서 빠져나왔던 거잖니? 무모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열어가졌던 위험하고 차가운 세상.
물론 안스가 오는 백작 부인의 사파이어와 함께 손 씻고 우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래, 꽤 대단한 도둑이지. 아, 날좀 봐. 그 생각만 해도 기절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사다리를 타는 게 낫겠구나. 얼음 온 곳을 조심하렴. 엘리베이터야, 이게. 아. 돌아가다. 하얀이 피네. 오, 언제나 흰 관목과 함께 있는 이 조각상을 봐. 그러니까 상상 그대로야. 정말 기묘한데. 안스가오 아니었나? 안스가가 아그네타에게 사파이어를 주었던 그 성수가 생각나지 않나? 그대의 아름다움을 단 1초간 눈에 담기 위해 100개의 보석을 훔치고 일품명의 악한과 싸운다. 너무 로맨틱해. 그 그녀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 둘은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알겠지? 바깥이 그렇게 춥지는 않았나 봐. 안스가는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나에게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고 말이야. 어우, 할머니 신나신데. 할머니 완전 신나셨어요. 이곳은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걸 보니 안스가와 하랄이 결투했던 피기 같아.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건 맞부딪히는 검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경찰의 호각 소리까지. 연기까지도 그 아래 있는 기책을 떠올리게. 그리고 작은 바늘 같은 칼이 그림자 속에서 반뜩이지. 안스가가 자신의 적을 능숙하게 무장해제 시키는 순간 배신자 아그네타가 다가와 안스가의 등을 찌르지. 그녀가 잔인한 하랄의 조카라는 걸 안스가가 알 턱이 있나. 안스가는 피를 흘리며 무턱대고 비계 끝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르자 뒤를 휘끗 보고는 저기 정신을 궁지에 몰았다는 걸 깨닫는단다. 오갈 데 없는 그곳에서 안스가의 오래전 소원해진 쌍둥이 형제이자 가문의 이름을 빼앗아간 프레드리크 공작 앞으로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아차렸지. 하지만 안스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아했단다. 작별 인사를 건네듯 손을 들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기관차 연기 사이로 사라졌어. 아야, 뭐? 아, 슬라, 아니야, 괜찮단다, 고맙구나. 정말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가셨구나. 응? 그냥 가자. 피곤하신가 보네. 자, 가는 길에 양도 납치하고. 양 납치해야지. 당근이 남네. 오케이, 따라온다. 너무 멀어. 아이고, 기다렸 나는. 지치는구나. 미안하지만 이 늙은이가 보트까지 걸어가는 걸좀 도와주겠니? 오, 배웅해줘요. 좋은 하루 보내시지요. 갑자기 물이 켜졌네요, 지금. 좋은 하루 보내시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제 그 아무래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오케이, 양 하나 납치 성공. 띠링 하고. 자, 양또 왔으니까 또 지워줘야죠. 양이 또 왔으니 양우리를 또 지워줘야 되는데 참나무 널빤지가 또 없구나. 아이고, 많이도 필요한 참나무 널빤지. 아, 여기 아니지. 이거 아니라 여기. 일단 여유 있게 만들어야겠다. 거의 잘하면 6개를 주는데 하나도 틀리면 막 4개인가 그 이하로 줘가지고 조심조심해야 돼. 이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포합은 쓸 데가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마지막. 아유. 그 할머니. 아, 쟤부터 넣어야지. 쟤 또 농작물 먹기 전에. 어, 높게. 앨리스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말 거는 거 깜빡했어. 앨리스 할머니. 아, 준비됐다. 안 늦었나. 제작? 어, 창 열렸다. 야, 조용히 좀 해. 창 열렸다. 네 개? 오. 오, 사과. 오, 사과. 아. 자고. 자고, 자고. 옆에 뭐가 있네. 일단 할머니 깨우고. 할머니 안녕.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말 얘기 나눌 수 있고.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여행도 그렇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하지만 계속 이렇게 널 따라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너무 힘들어. 그와 말고도 나같이 나이든 숙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사람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말해준 사람 없니? 아, 무슨 의미야? 이거 이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브레스테이킹을 되게 번역을 좀, 그러니까 직역하면 맞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안 좋게 들리지 않나? 어, 이거 번역하신 분이 좀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여기. 그러니까 좀 치명적인 오역은 없는데 이런 거는 너무 직역으로 해버리셔가지고. 직역도 직역인데 뭐 되게 하여튼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스텔라가 나쁜 애 같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다, 아마 브레스테이킹이 원문인데 그거를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숨이 멎을 정도로 굉장히 네 아름답거나 네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건데. 어, 이제 날 좀 혼자 있게 해줄래? 어, 갑자기 되게 안 좋으시네. 안, 그, 좀, 그게 안 좋으신가 보네. 전통 음식. 또 뭘 좋아하실라나? 건강식? 건강식 딱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구나. 대체 원문이 뭘까? 어, 또. 거진 다 한 것 같고. 근데 앨리스 할머니가 참 우리 참 묘하네요. 기분이 참 묘하구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
조만간 또 나중에 조만간 해보는 걸로 다시 합시다. 그래야 스토리도 이제 다시 기억이 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저장기 종료. 어딨냐. 아, 됐어. 저녁 만나는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녁 잘 드시고, 잘 드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중에 봐요. 안녕.